오마을 친구들, 우리 친구들 가정에 가훈이 있나요? 가훈이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늘 강조하시는 가르침을 말해요. 우리 가정에 가훈이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소중한 생활의 원리가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중한 것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멋지게 세워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 예배 전에 성경책 꼭 준비하기로 했지요? 자, 모두 예배 준비되었으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Sure.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품격. 그럼 우리 다 같이 오늘 나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온마을 친구들, 예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 신사의 품격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신사의 품격이라는 제목에서 신사는 신사들만의 품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맞아요. 신사는 신사이기 때문에 가져야 할 기본적인 모습이 있어요. 이 말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하면 신사로서의 품격이 없는 사람은 신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있겠지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에요. 이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바로 거룩함,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품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는 없겠지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걸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원래 죄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라고 불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처지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품격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니고 살아야 해요. 그리스도인의 품격, 거룩함,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하고 기도해도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하고 기도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품격, 바로 거룩함이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줘요. 사랑하는 온마을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을 지닌 온마을 친구들이 되세요.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의 품격인 이 거룩함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되어진 것을 뜻해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구별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지요.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럼 하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오늘 말씀에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둘째,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해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지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닌 사람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것. 둘째,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하는 것. 이제 우리 친구들 모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 남들과 구별되는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같이 동그라미 안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외쳐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볼까요? 자, 서진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민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현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 다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맞아요. 우리 엄마을 친구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도 아주 멋진 품격, 거룩함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을 때의 일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 중 왕과 귀족의 자손을 따로 모았어요. 그리고 잘생기고 영리한 청년을 뽑아서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와 관습을 버리고 이제 바벨론의 종교와 관습만을 배우도록 강요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름도 바꿔야만 했어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어요. 자신들이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음식 중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기름지고 맛이 있는 음식들을 먹지 않고 단지 채소와 물만 먹으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로 결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10배가 넘는 지혜를 주셨어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사랑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엄마을 친구들,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닌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이 죄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니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세요. 이 세상은 갈수록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해 주셔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복습 퀴즈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기록하였으되 내가 땡땡하니 너희도 땡땡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 전서 1장 16절 말씀.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 같은 말인데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알지요?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답이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거룩. 자, 우리 거룩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 전서 1장 16절 말씀. 아멘. 두 번째 문제.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무엇인가요? 자, 계속 같은 단어가 오늘 말씀 나눌 때 많이 나왔는데, 자, 우리 친구들 전부 다 맞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거룩함. 다 맞췄지요?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암송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자, 이 시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마을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자부심을 가집시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세요. 모두 파이팅하고 다음 주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